사건은 예외적이고 느닷없이 일어나는 법이다. 이제 괜찮겠지? 일단 떠봐봐. 아, 이 까마귀 소리 정말. 이거 언제부터 이런 거야? 몰라, 갑자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오, 갑자기. 아, 익스포트만 하면 되는데 진짜. 야, 까마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봐. 소리 좋네. 뭐 장난이야? 이거 졸업작품이야, 형. 아니, 내가 군대 제대하고 몇 년이야? 3년이나 공들인 다큐멘터리라고. 아, 정말 얘 또 왜 이러냐. 아, 내일까지 제출인데. 까마귀 다큐멘터리가 어때서? 신선하구만. 신선하다 못해 사람들이 다 깍 먹지 않을까? 재미없어. 알아. 그냥 받아들여, 이럴 땐. 아, 믹싱만 하면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라니까. 지금 되게 남 얘기 말할 듯한다. 에이, 내가 학교를 5조 5천년이나 다닌 사람인데 일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겠냐. 무슨 5조 5천년을 학교를 다녀. 그래도 한 300년 됐을걸? 진짜야, 1700년대부터니까. 무슨 농담을 이렇게 진지하게 해, 진짜. 뭘 1700년대야. 조선시대에서 왔어? 으름 산다 그러지 왜. 아니 형, 그게 아니라 형이 이거 편집만 진짜 잘 해주면 내가 이제 앞으로 형한테 존댓말 할게. 너 편집할 줄 몰라. 아니, 무슨 방영과 10년 다닌 사람이 편집을 할 줄 몰라. 나 편집할 줄 몰라. 자랑이다. 그러니까 학교를 10년을 다니겠지. 밥 먹으러 간다. 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형이 좀 수상한데? 내 눈 똑바로 봐봐. 그리고 모니터를 그대로 봐. 멀쩡하던 게 갑자기 왜 이럴까요? 너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받아들이라니까. 야, 까마귀 다큐로 졸업한 사람 없어. 신선해. 화이팅. 형 지금 장난해? 형 내가 이거 어떻게 준비했는지 몰라? 죽도록 달리고. 수라, 아, 좀 해달라니까. 안 해. 아, 좀 해줘. 안 한다고. 진짜 들었나봐. 야, 거창한 거 해달래? 카메라 내가 들게. 아, 마이크만 잡아달라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누가 무덤에 가서 인터뷰를 하지? 나랑 누가 무덤에 마이크인데? 나. 꺼져. 야, 수라, 아, 마이크 왜 그래? 진성. 예. 김경민? 네. 강희주? 네. 이제 다음 주에 봅시다. 교수님, 저 제 졸업작품에 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 좀 해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제 졸업작품은 이 공간에 대한 거거든요. 공간? 예. 공간 좋지. 공간 다큐? 예. 아, 저는 제가 가장 오래 있었던 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룰 건데요. 이 학교 안에 있는 특정한 지형지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인물은? 예. 그 내가 맨날 그랬잖아. 저기 공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인물, 캐릭터를 구축해야 된다. 아, 예. 인터뷰는 누구랑 하려고? 성웅이 너? 아니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조선의 20대 임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셨던 이 명언이 뇌리에 팍 스치더라고요. 타자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인터코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왜 도대체 인터뷰는 꼭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걸까? 동물을 인터뷰해도 되지 않을까? 나무를 인터뷰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인터코스의 지점이 아닐까? 교단에 선 지 어언 30년. 나이를 먹으면 사람을 보는 회한이 생기다던데 아무래도 이번 생은 글러먹은 것 같다. 누가 저런 또라이를... 아, 내가 뽑았지. 고민해본 결과 왕릉을 찾아가서 직접 임금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주제는 현대 한국 사회에 부재하는 리더십을 과거에서 찾다! 리더십의 인터코스! 돌아가신 왕을 불러낸다. 리더십? 어떻게? 어떻게 불러내는? 그게요. 제가 아주 용한 부담을 섭외해놨습니다. 제작비는? 뭐 그게 뭐 굳이 뭐 한 애누리에서 1,000,000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냥 조금 900만 원 정도만. 네? 아, 잘해봐라 교수님! 아유 교수님! 잠시만! 이 책 좀 들어보세요! 교수님! 가이다 깨지고 뭐하는 거야 지금?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살다 보면 없는 게 있기도 하고 있는 게 없기도 하고 그러거든. 뭐라는 거야 진짜. 뭐 곧 때가 되면 알게 되지 않을까. 야 시간 됐다 나 간다. 운이야, 나도 운다. 그냥 때려칠까? 아니야. 아 일단 자고 생각하자. 아 피곤하다. 와 진짜 어떡하지? 그냥 확 때려칠까? 아니야 졸업은 해야지 졸업. 일단 그때 자고 생각하자. 솔직히 그땐 정말 때려칠까 진지한 고민을 했다.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고민이었다. 하지만 너무 아까웠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다 거짓말이고 내일이 되면 다시 켜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차라리 시간을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존큰배, 혹시 진성 못 봤음? 성웅이? 응. 여기 편집실에 있을걸? 왜? 아, 쌤이 데려오래. 지금? 졸업하고 싶으면 오늘 안에 꼭 오라던데? 그래, 여기 편집실에 있을 거야 아마. 오케이. 근데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어. 응? 어쩌면 당분간? 뭐? 뭐 그런 게 있어. 아, 맞다, 선배!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빨랐대? 야, 진성! 뭐야? 아, 또 어디 간 거야? 진짜 졸업 안 할 건가 보네. 그런데 이보게, 이것이 꿈이라면 언제 깨어나나? 이번 꿈은 긴 꿈이 될 것이옵니다, 전하. 그래?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그저 하루의 꿈일 뿐이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걱정하셨던 것들이 말끔해져 있을 것이옵니다. 그랬으면 좋겠구만.